제3세계 미술, 라틴 아메리카 쪽 화가들 마지막으로 보테로 한번 볼게요. 보테로 같은 경우에는 1932년생이고 아직까지 생존해 있는 화가고요. 그러니까 콜롬비아 메델린이라는 데서 출생했고 행성인의 삼형제 중에 차남이에요. 뭐 아주 그렇게 딱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서 작업을 한 사람은 아니고 자, 48년도에 투우사 양성학교를 나와서 메델린 미술연구소에서 개최한 그룹전에서 수채화를 출품하고 상을 받고 하면서 미술에 이제 발을 들여놓게 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콜롬비아도 이제 스페인 쪽에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 투우 같은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작품들 제작하다 보면 투우사 작품도 꽤 많이 제작이 되고요. 51년에 보고타로 이주해서 살게 되고 52년도에 스페인 마드리드로 가서 산페르난도 왕립미술학교 미술을 전공하고 53년도에는 이탈리아 피렌체로 가서 아카데미아 산마르코 미술 산마르코에서 이제 미술을 전공하게 되고요. 이 사람 그림은 되게 유명하죠. 보테로 몰프라고 하는 보테로 형태라고 하는 지금 앞에 보이는 것처럼 아주 캔버스를 찢어버릴 것 같을 정도로 팽팽하게 불어난 얼굴과 아주 조그맣고 아기자기하고 앙증맞게 그려진 눈, 코, 귀, 입. 그래서 상당히 겉으로 봤을 때 상당히 뭐랄까 귀여운 뭔가 좀 과하지만 귀여운 그런 느낌을 주죠.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뭐랄까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죠. 뭔가 편안하고 포근한 느낌들. 어떤 과장된 볼륨감, 원색의 색조, 단순한 윤곽선, 매끈한 채색, 명확한 양감 같은 것들로 자기만 어떤 화풍을 구축한 화가라고 할 수 있고요. 볼륨과 형태가 예술 자체의 근본적으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볼륨과 형태를 추구하는 데서 큰 기쁨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린다라고 그 사람이 자서히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내 스타일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냥 자연스럽게 형성된 그 사람만의 그림이라고 할 수 있고요. 뭐 정신분석학자들은 이거 가지고도 또 깊숙이 들어가서 이 사람에 대해서 정신을 분석해내고 막 해체시키려고 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런 그림에서 어떤 사회 비판적 요소도 찾아내려고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시도들이 있어요. 비평적으로는. 하지만 사람들이 봤을 때, 관람자들이 볼 때는 그냥 편안한 느낌. 거기서 어떤 위안을 느끼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같은 경우에는 아담과 이브. 아주 실수가 픽 나올 정도의 그런 느낌이죠. 지금 화가 자신도 투우사에 복장을 하고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의 그 회화, 16세기 회화들 많이 좀 차용해서 똑같이 모작을 자기 스타일대로 다시 모작을 한 그림이죠. 근데 이런 그림들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은 대부분의 있죠. 라틴 아메리카 화가들 같은 게 상당한 정치색을 띠고 있어요. 어떤 공산주의적인 사상들 아니면 민족주의적인 사상들 아무래도 스페인의 잉카 제국이었나? 뭐 스페인의 공격으로 어때요? 다 멸망한 다음에 메스티조가 됐잖아. 인디오들은 순수한 인디오들은 없죠. 이제 대부분의 인구들이 메스티조고 그 사람들은 최하위 계층을 형성하고 있고 제1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백인들이잖아. 이런 상황에서 대다수의 화가들 예술가들은 되게 사회 비판적인 경향을 띠게 돼요. 정치성을 안 띠는 화가들이 별로 없단 말이야. 그에 비해서 그의 그림에서는 이 보테로의 그림에서는
정치색을 찾기가 어렵죠. 따로 여기서 정치적인 것을 집어넣기보다는 그냥 자신이 느끼는 인간에 대한 표현에 집중하고 있는데, 하도 다른 사람들이 정치색들이 강하니까 이거 자체를 받아들이기가 좀 힘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그림에서 어떻게든 정치적인 걸 찾아내려고 이렇게 뭔가 과장된 인물들, 부풀어진 인물들 속에서 어떤 현대의 부르주아들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다, 뭐 그런 식의 비평을 하기도 하고, 뭔가 좀 사회 비판적인 걸 껀덕지를 찾아내려고 많이들 노력을 해요. 이 사람만 좀 특징적으로 이게 그런 게 안 보이니까. 그런데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것보다는 자신의 예술적인 감각, 감정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추구하고 있죠. 요 같은 게 누구 떠오르죠? 라스메니나스의 그 귀여운 공주. 하지만 그 색감들 보면은 왠지 그 남미의 느낌이 느껴져요. 그냥 개인적인 느낌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이 살던 사회적인 것들을 그 속에 담겨 있죠. 무의식적으로라도. 어떤 남미도 진짜 적도 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밝고 강하고 원색적인 계열들. 특히 녹색,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의 조화 같은 것들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보테로까지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 그걸 한번 봤다면은, 물론 이게 제3세계가 뭐 한둘이 아니죠. 인도 쪽도 있을 거고 중국도 있을 거고 저쪽에 뭐 아프리카 쪽도 있을 텐데, 너무 많이 다루기에는 시간도 별로 없고 해가지고 그냥 저쪽 라틴 아메리카하고 우리나라 화가들 한 3명씩만 해서 넘어갈게요. 잠깐 내가 이영로를 꺼냈나? 이응로지. 자, 이응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나라의 유명한 화가죠. 1904년에 대한제국, 무려 대한제국 시대에 태어나신 분인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자, 대한제국 충청남도 홍성에서 출생하셨고요. 그다음에 23년쯤 해서 경성부에서 김규진의 문화생이 되어가지고 서예, 사군자, 묵화 같은 것을 배웠어요. 동양화에서부터 출발하신 분이죠. 24년도에 조선미술전람회에 사군자로 입선하고, 이런 게 좀 문제가 돼요. 이게 조선미술전람회 같은 것들 다 조선총독부에서 개최했던 거죠. 내선일체의 목적을 가지고서 개최되었던 그림들이니까 일본을 찬양한, 천황을 찬양하는 그런 목적에서 그림들을 많이 그려요. 어떤 일본과 한국은, 조선은 뭐 하나다, 뭐 그런 식의 그림들을 자주 그리고, 조선 징용병들이 이제 일본 군이 돼서 열심히 전쟁에서 싸우는 그림들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정치적인 것들을 띈 그림들을 많이 그리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해방된 이후에 친일파들을 제대로 정리를 못했잖아. 거의 대부분의 정부 관료라든지 다 그쪽 계통에 계시던 분들이 그대로 남아서 하시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거의 대부분의 모든, 왜 그 이후에 우리들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다 친일하셨던 분들이 가르치셨기 때문에 이 사생관계 같은 것들이 어쩔 수가 없이 메여요.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도 이런 데에 대해서는 연구도 잘 시도가 안 되죠. 할 수가 없는 문제고.
어떤 근본적인 문제의 시작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어쨌든 거기서 입선을 하시죠. 그리고 38년도에 수묵담채 사실적인 풍경화 작업들을 좀 하게 되고요. 이제 국내에서 이제 서양의 미술들 당대에 좀 이제 인상파라든지 후기 인상파 같은 그림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림들을 가지고 소개된 것들을 가지고 한번 이제 시도를 해보셨던 거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일본으로 유학을 가세요. 그래서 가와바다 화학교 혼고회화 연구소 같은 데서 이제 일본 화법 그리고 양화 기법, 서양화 기법 같은 것들을 좀 전문적으로 이제 익히게 되죠. 그리고 뭐 39년부터 44년까지 동경 일본 화원전에 참가하시고 자 45년에는 이제 귀국해가지고 통일이 됐, 아니 그러니까 해방이 됐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어떤 단구 미술원 조직하고 46인의 동인전 그런 것들을 46년도에 이제 동인전을 개최하시고요. 48년에 홍익대학교 동양학과 주임 교수가 되시고 그러니까 57년에 조선일보사 주최 제1회 현대작가 미술전 그런 데 참가하시고 그러다가 한 58년쯤 해가지고 같은 화가였고 또 제자였던 박인경이란 분과 함께 이제 아내죠. 이제 독일을 거쳐가지고 프랑스로 한 60년대 되면 프랑스에 이제 정착을 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자신만의 어떤 나름대로의 세계를 구축하게 되죠. 서양화도 아니고 동양화도 아니고 자기만의 특색이 있는 앵포르멜적인 느낌이 좀 있는 그런 자신의 말로 콤포지시옹이라는 특색을 가진 그림들을 그리게 되고 70년대 이제 사회적 추상시기, 뭐 80년대 서예적 추상시기 같은 것들, 그래서 문자 추상. 그래서 독특한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게 돼요. 그리고 이 화풍들이 프랑스에 많이 널리 알려지면서 한국 화가에 대한 또는 한국화에 대한 위상을 좀 높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전까지 듣도 못한 나라에서 와가지고 뭔가를 그리는데 특색 있어. 보니까 아, 한국화구나. 그러면서 이분의 이제 어디더라? 그 프랑스 파리에는 세르니시라는 미술관 내에다가 동양 미술학교를 이제 설립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서예 같은 거 그런 거를 가르쳐 주게 되죠. 그래서 상당히 우리나라에 대해서 예술적인 것들에 대해서 많이 좀 알리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셨고. 근데 이분이 유명한 게 뭐냐면은 예술적으로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예술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유명하시지만 그 정치적인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그때 좀 상당히 유명해지셨어요. 뭐냐면은 몇 년도더라? 그러니까 67년인가 이제 국가에서 불러요. 자, 외국에 나와 있는 수고하시는 이름을 알리고 있는 화가 예술인들을 국가에서 이제 전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위로를 해드립니다. 뭐 하면서 불러 모았단 말이야.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서울로 들어오시죠. 그리고 바로 잡혀가지고 남영동 분실인가 뭐 그쪽으로 잡혀가셔가지고 이제 고문을 받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 자, 60년 좀 넘어서 이제 박정희가 5.16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리고 나서 정권을 장악한 다음에 솔직히 말하면은 박정희 같은 분은 이제는 유명해졌지만 다카키 마사오라는 이름으로 일본군 장교도 했었고 그러다가 해방 후에는 공산주의적인 사상을 또 받아들여요. 그래서 공산당으로 행동하다가 활동하다가 여수 순천 반란 때 잡혀가지고 이제 죽을 위험이 닥치자 이제 자신의 친구들을 팔죠. 명단을 다 수뇌부들 명단을 줘가지고 살아남고 나중에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자신의 전적이 있다 보니까 공산당을 때려잡는데 상당히 열심히셨죠. 그 당시까지는 해외에 있는 분들 특히 해외에 있는 분들은 북한하고 교류가 상당히 좀 활발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으로 월북한 가족들도 있고 하니까 가족들 만나기 위해서 뭐 서로 막 평양에도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막 조금은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응노라는 분도 이제 아들이 그 자진해서 월북을 했던 거 아니면 잡혀서 월북을 했던 거 어쨌든 월북이 됐어요. 북한에 있으니까 아들 보고 싶어가지고 북한 공장으로 좀 많이 만났단 말이야. 그래서 아들 만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된 거지. 그래서 북한 사람들하고 만났던 사람들은 다
서울로 데려와서 다 고문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북한의 첩자들이다, 간첩이다 해가지고 잡히고 고문받고 수감 생활하고. 이분도 얼떨결에,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 대한 개념, 뭐 사상에 대한 개념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단지 가족이 만나고 싶었던 건데, 어쨌든 북한에 있으니까, 북한에 있으니까 만나려면 어떻게든 북한 사람 만나야 되잖아. 근데 그거 자체에 대해서 이제 엄청나게 정부에서 모든 것을 딱 막아버리죠. 그리고 만났던 사람들은 다 간첩으로 몰아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수감 중에 뭐 반성문을 썼던 거 어쨌든 해가지고 다시 풀려나요. 물론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수감을 하는 생활을 많이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유명하잖아. 프랑스에서 유명하고 예술인으로서 상당히 유명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일찍 풀려나요. 이때 상당히 많은 우리 국내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꽤 많은 지식인들이 고초를 겪죠.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것과 상관없이. 어쨌든 그것 때문에 상당히 유명한 국제적인 인사가 되기도 하고요. 자, 처음에 무기징역을 선고받다가 69년에 특별사면으로 풀려나서 프랑스로 도망치듯 쫓겨나죠. 그 후에 또 한 번 일이 있었는데, 77년도에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 유명하죠? 그분하고 영화배우 윤정희 부부, 북한 납치 미수 사건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 그 김일성도 되게 그런 거 좋아했대잖아. 그러니까 영화하는 사람들, 음악하는 사람들 막 해가지고 외국 나가면 종종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참 웃긴 시대였지. 냉전 시대라고 해가지고 맨날 뭐 간첩들 돌아다니고 서로 막 첩자들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게 간혹 가다가 이제 북한 정보원이 접근해가지고 잡혀간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미수 사건으로 끝났는데, 다행히 미수 사건으로 끝났는데 하필이면 거기에 또 이제 이응노 화백이 연루가 돼가지고 또 한 번 간첩으로 몰리죠. 근데 이번에는 그냥 프랑스 파리에 그냥 있으니까, 국내 들어온 건 아니니까 잡혀서 고초를 당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좀 힘들어했죠. 그것 때문에 아무짓도 안 했는데 간첩으로 몰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순수한 화가인데 이놈의 사회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다 보니까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일본 식민지 되지, 식민지 됐다가 얼마 안 있다가 분단돼가지고 남북 서로 싸우지, 그 와중에 그냥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는 거죠. 별 생각 없이 친일도 하고 별 생각 없이 북한 사람도 만나고 하다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은 그런 사례고요. 자, 그러다가 1980년대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었죠. 광주 사람들이 어떤 민주화 같은 문제 때문에, 특히 뭐 전두환 대통령이 뭐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총을 들고서 이제 싸우게 되죠. 시민들이 무기고를 탈취해서 총을 가지고서 정부에 반항한다. 상당히 큰 사건인데, 어떤 면에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정부에서 그렇게 당시에 군부에서 만들어 놓은 계기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걸 진압한다는 명목으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죽지 않, 200명 이상 죽고, 또 그제 진압당하면서 맞고 뭐 어디 깨지고 골병 들은 사람들은 더 많이 상당히 많고, 어쨌든 그걸 보면서 자기가 당한 것도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어떤 인간에 대해서, 어떤 인간의 본질, 인권 같은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시면서 인간 군상이라는 연작을 또 이제 제작하게 돼요. 그것들이 상당히 좀 많이 알려지게 되고요. 결국에는 한 83년도에 프랑스로 귀화해요. 한국 국적을 포기하죠.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가 그다지 많지 않잖아. 일본에 있는 제일교포 같은 사람들도 2, 3세, 4세 정도 돼야지, 제일교포 4세 정도, 4대쯤 내려와서야 뭐 일본으로 귀화하고 막 그러는데, 오죽이나 좀 많이 당했으면은. 한 80년 거의 죽을 때잖아 이제. 그런데도 고향에 돌아올 생각이 간절했지만 그냥 프랑스로 귀화해버리죠. 물론 87년에는 이제 북한 초대를 평양에서 전시회도 막 개최하고
북한하고 오히려 더 많이 친밀하게 지낸 측면이 있어요. 아무래도 남한 정부에서 많이 당한 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그분의 어떤 예술적인 것들, 국가적인 명성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국제적인 명성 같은 것들 그래서 89년에 서울 호암 갤러리에서 대규모 회고전을 개최해줘요. 국내 여러 인사들이 모여서 이분 그래도 상당히 유명하신 분인데 국내 사람들도 한번 그분의 작품을 봐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회고전을 개최하는데 자신의 회고전이잖아. 그럼 작가도 와서 보고 싶잖아. 보고 싶고 자기의 고국도 보고 싶고 고향도 가보고 싶고 한데 다 약속이 됐어요. 그런데 들어오기 한 하루 전인가? 정부에서 입국 금지 명령 내리지. 당신 들어오지 마. 결국에는 그 소식을 듣고 전시 첫날 심장마비로 돌아가시죠. 좀 상당히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다고도 볼 수 있는데 어떤 그 사람 예술적인 것만 그냥 냅뒀다면은 좀 더 예술적으로 잘 편안하게 사셨을 뿐인데 그럴 수 없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들, 국가적인 문제들 때문에 삶이 좀 엉망진창이 돼버렸던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한 2000년에 들어서 이제 서울 종로구의 평창동에다가 이응노 미술관이 한번 개관을 해요. 했다가 5년도에 폐쇄되고 대신에 그 작품들 가지고 이제 대전이었나? 대전에다가 대전광역시 그 시청에서 그 작품들 다 모아다가 우리가 전시하겠다 해서 이응노 미술관을 대전에 이제 개관해서 다시 그쪽에다 모든 작품들이 가 있죠. 지금 가서도 볼 수 있을 거야 아마. 눈이 오네요. 11월인데. 오늘 저녁에는 저도 이제 마누라와 함께 눈 오는 날에 데이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이분의 작품을 한번 감상을 해볼게요. 이거는 60년대에 그려진 소라는 작품이고요. 이거는 70년대에 그려진 닭. 어떤 한국적인 그림인데 뭐 재료 같은 건 부시고 먹이잖아. 화산지 같은 데다 그린 것 같고. 그런데 표현 방식은 분명히 뭔가 한국적인 붓질 같은데 구도라든지 뭔가 좀 다르죠. 어떤 서양의 회화 기법과 많이 합작이 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자, 이거는 70년대 문자 추상 작품이고요. 아무래도 한자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아, 그렇지. 한자 같은 경우는 어때? 글자 자체가 표현 문자죠. 어떤 의미를 상징하고 있잖아. 그림 자체가. 글자 자체가 그림처럼 되어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문자 추상이 더 쉬웠던 것 같아요. 아, 이게 왜. 그러다가 70년대 생맥이라는 작품 같은 게 있어서는 왠지 추상표현주의나 앵포르멜의 느낌이 슬금슬금 나죠. 이거는 구성이라는 작품이고요. 이것도 무채 추상. 77년의 구성이라는 작품이고요. 이건 78년 군상. 마치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얼굴 형상인 것 같기도 하고 여인의 몸통 같은 모습이기도 하고
또 이런 모습들은 어떤 사람의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죠. 또 문자 추상. 79년도 문자 추상이고요. 80년대 군마라는 작품.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서예적인 전통과 서양의 추상 미술과의 접합을 통해서 자신만의 어떤 특색 있는 그림을 그려낸 화가라고 볼 수 있고요. 80년대 군상. 그러니까 인간 군상들이죠. 이건 80년 산수 풍경 작품들이고, 84년 군상이고요. 지금 이 깨알 같은 것들이 다 지금 사람 모습들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들. 전체적으로 보면 추상화 같긴 하지만 안으로 보면 다 구상적인 그런 특색을 가지고 있고. 이건 85년 짝탁. 86년 짝 군상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응노란 분의 작품을 봤고요. 이건 소와 새와 개라는 작품이고, 54년 짝 손. 수렵도. 수중에서 물고기와 아이들. 싸우는 소. 어린이와 새와 물고기. 또 하나 문제는 이 작가가 원해서 이렇게 그렸는지 아니면 그리다가 물감이 모자라서 이렇게 그렸는지 모르는 작품도 꽤 많다는 거. 당시 모든 물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은박지에다 같이 그림을 그렸잖아. 그리고 이 사람 작품들을 보면은 드로잉들이, 스케치들이 상당히 많죠. 회화 작품을 못 그리는 거야. 물감이 없어가지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고요. 고기와 개 그리고 아이들. 이건 55년작 구상 내 가족. 그러니까 월남할 때 같이 친구였던 구상하고도 같이 왔던 것 같아요. 이 구상이라는 시인도 상당히 좀 많이 고초가 많았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당대에 뭐 일제 식민지 시절도 있었고 한국전쟁도 있었고 다들 엄청나게 고생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표정들 보면은 상당히 행복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죠. 편안한 느낌들. 지금 뭐 경제 세계 뭐 7대 무역국 중에 뭐 하나라고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경제적인 수치를 놓고 보면 상당히 앞서 나가는 나라가 된 지금 우리나라 행복 지수 따지면은 거의 무슨 저쪽에 어디야? 아프리카에 내전하는 나라들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잖아. 청소년들은 더 심하죠. 어른들보다. 청소년들이 더 심하잖아, 지금. 그 뭐 우간다 같은 나라들. 뭐 소년병을 썼죠. 한 13살, 4살 된 애들 잡아다가 총 쥐어주고 마약 먹인 다음에 적군을 향해 돌진 시켜가지고 사람을 죽이게 만들고. 그런 애들이 겪는 스트레스랑 우리나라 수험생들이 겪는 스트레스랑 우리나라가 더 심하대잖아. 오히려 이 당시가 더 행복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좀 받고요. 자, 55년자 꽃과 화동. 노란 달과 가죽. 성당 부근. 싸우는 소. 55년작 자화상. 투개. 한희. 그다음에 나무와 달과 하얀 새, 가족과 비둘기. 거의 형태가 없어지고 뭉그러지고 색도, 드로잉도, 표정도 다 암울해져 가죠. 물고기와 아이들,
소. 덤벼드는 소. 50년자 돌아오지 않는 강. 정릉 풍경. 자, 파바트. 어떤 면에서는 가장 문제적인 미술 운동이라고 할수 있어요. 얘들이 뭐 특별하게 뭐 새로운 대단한 걸 내세운 게 아닌데, 어떤 면에서 상당히 허접스러운 개념을 내놨는데, 그 허접스러움이 예술을 아예 180도 변화시켜 버렸죠. 물론 그런 흐름들이 예전부터 보이긴 했어. 예술 자체를 예술이 부정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 듀샹에서부터 막 시작된 레디메이드 연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서 큰 영향력을 갖게 된 것은 이 팝아트에서부터였죠. 네. 이전까지 예술은 어떤 인간성에 대한 고상한 무언가를 얘기하잖아. 근데 팝아트는 뭘 얘기해요? 그냥 슈퍼마켓에서 파는 스프깡통 깍 놓고선 이게 예술이에요. 비누 상자, 종이 상자 몇개딱 쌓아놓고 이게 예술이에요. 할 말을 잃게 만들죠. 그럼 도대체 예술을 왜 해야 돼? 라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뭐 낸시랭 같은 4, 5세대쯤 되는 아티스트들은 뭐라고 해? 팝 아티스트들은 아예 팝 아티스트가 만든 작품을 똑같이 모사해놓고 작품이에요. 그래서 나돈 벌고 싶어요. 그게 예술이에요.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자, 이팝 아티스트들, 이팝 아트라는 거, 어떤 당대의 추상 표현주의의 주관적인 엄숙성에 대한 반대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도 하는데, 자, 저번 한 두 주 전이었나? 추상 표현주의 얘기할 때 뭐였어요? 최초로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새로운 미술 사조를 만들어낸 것이 추상 표현주의라고 했었죠. 근데 얘네들이 시도했던 게 뭐냐면 주관적인 엄숙성, 어떤 인간성에 대한 진지한 어떤 고통, 고뇌 같은 것들이란 말이야. 뭔가 대단한 게 있어 보이는 어떤 대단한 아우라를 보여주죠. 그래서 앤디 워홀 같은 사람은 추상 표현주의를 갖다가 이렇게 얘기해. 난그 사람들 볼 때마다 마초를 보는 것 같았다. 마초즘에 젖어 있는 남성적인 회화들. 솔직히 좀 부담스럽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왜? 무엇인가가 진실이고 그 진실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면서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예술이 해야 되는 무엇이야. 딱 해버린단 말이지. 뭐지? 로드코 같은 사람들. 아니면 윌렘 드 쿠닝 같은 사람들, 잭슨 폴록 같은 사람들 각자 자기만의 양식을 딱 만들어 놓고 이것만이 진정한 예술이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그리고 서로 간에 약간이라도 뭐가 막히 좀 생각이 달라지면 서로 막 사이가 틀어지고 서로 싸우고 헐뜯고 물어뜯고 장난하게 싸우죠. 주구뚱살뚱하면서 의절하기까지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얘들 왜 이러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예술이란 게뭐 별거 아니잖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팝아트의 시조를 찾자면 1920년대 다다이즘부터 찾게 돼요. 어떤 면에서 다다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고도 할수 있고, 왜? 어떤 문명에 대한 거부, 이성에 대한 반이성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갖다가 1950년대 들어서 뭐 라우센버거라든지 존스 같은 사람들이 네오 다다, 새로운 다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다다적인 스타일로 다시 한번 돌아가죠. 왜? 45년도에 끝났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문명을 한번 거부했는데 또 하네. 또 세계대전이 일어나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전쟁이 일어나네. 다시 부정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팝아트로서 60년대 들어와서 세련되게 표현되어지죠. 1954년에 엘러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팝아트라는 용어가 사용이 되고요. 56년에 영국에서 열린 이것이 내일이다라는 전시에서 리차드 해밀턴이 오늘날의 가정을 이토록 색다르고 멋지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를 출품하면서 어떤 팝 아트가 하나의 주류적인 움직임으로서 포착이 돼요. 그 이전까지는 그냥 개별적인 움직임들이 서서히 팝 아트란 이름 하에 이루어지게 되죠.
어떤 일상의 예술화 또는 일상 용품들, 상품들의 예술화. 예술적이지 않은 것의 예술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대중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 일상에서 보고 듣고 즐기는 것들이 다 예술이지 않나?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전까지는 뭔가 고귀하고 숭고한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것만이 예술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아니, 그냥 모든 게 다 내가 살아 숨쉬는 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술이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잡지 등의 매스미디어, 상품이나 상품 광고, 쇼윈도, 고속도로 간판, 내가 보고 접하고 느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술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광고 제품들, 그냥 일상 디자이너들이 만들었던 일상 제품들이 예술로 둔갑하게 돼요.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이런 현상들 뭐라고 부르죠? 베냐민이 얘기하는 아우라의 붕괴. 뭐야, 이전까지 제품들, 작품들, 예술 작품들은 뭐야? 어떤 하나의 일회성, 오직 그것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이 있잖아. 모나리자, 모나리자는 딱 하나밖에 없죠. 이 세상에 딱 한 번밖에 안 만들어진, 단 한 번밖에 한 순간, 그 순간에만 존재하는 그런 작품들이란 말이야. 계속해서 그 순간 속에서 기억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뭐야? 역사성을 계속해서 켜켜이 쌓아가게 되면서 그 가치가 점점 높아지는 것. 그것이 예술 작품이죠. 그것만이 예술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거기에 어떤 인간의 고귀한 정신 같은 게 녹아들고 막 그래야지만 예술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베냐민이 아우라의 붕괴를 얘기해서 뭘 얘기해요? 모든 것들이, 모든 순간, 모든 시공간이 다 의미 있는 거잖아. 그렇다면 굳이 예술적인 것만이 예술성을 지니는 게 아니라 살아 숨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 해석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순간순간마다 아름다움을 지닌 예술 작품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하나는 작품이에요. 하나는 그냥 겜벨 수프 깡통이라고 해봐. 얘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화가가 붓질을 통해서 그려진 단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란 말이야. 겜벨 수프 깡통은 어때요?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져 나오죠. 그러니까 어때? 사람들은 이것이 한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낸 이것만이 아우라를 지닌 진정한 원본이다, 본질이다, 진품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얘는 어때요? 수많은 제품들이 계속해서 똑같이 찍어서 나오지. 수 100만 개가 찍혀져 나온단 말이야. 얘한테도 고유의 번호가 있어요. 얘를 만드는 회사의 상표가 있고 고유의 제조 일자가 있단 말이야. 각각 하나씩밖에 없는 이 제품도 하나하나에 뭘 가지고 있는 거야? 아우라를 가지고 있는 거야. 하지만 사람들은 이 수많이 복제되는 제품들 속에서 아우라를 느껴요? 못 느껴요? 아우라를 못 느끼죠. 그냥 평범하고 흔하고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내가 언제인지 원할 때마다 가서 사서 먹을 수 있는 때문에 특별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에 비해서 얘는 어때요? 모나리자는 얘를 보기 위해서는 사진으로 찍혀져 나온 인쇄된 것이 아니라면 복제된 사진이 아니라면 진품을 보기 위해서라면 어딜 가야 돼? 파리로 날아가가지고 루브르 박물관 들어가가지고 모나리자 특별 전시관에 들어가서 딱 봐야지만이 볼 수 있잖아. 그 수많은 박얼거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헤쳐가면서 앞에 가서 한번 딱 보고 아 모나리자를 난 봤어. 난 예술을 접한 거야 라고 감동하면서 보는 그 순간의 느낌들, 그것이 예술이라고 느끼잖아. 근데 얘나 얘나 마찬가지죠. 어떤 면에서는 만약에 얘 둘을 갖다가 아마존 원시 부족들한테 딱 던져준다 어떻게 될까? 원시 부족들한테 뭐가 더 좋은 걸까? 당연히 얘는 그냥 불쏘시개에 불과해. 수프가 더 의미 있는 거죠, 얘들한테는. 이 사람들한테, 아마존에 있는 사람들한테 모나리자의 역사성이 어떻고 예술적인 가치가 어떻고 말해도 소용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 얘가 가지고 있는 아우라라는 거, 본질성이라는 거, 고유성이라는 거 누가 만들어낸 거야? 얘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여기다가 투사한 우리들의 가치들이잖아.
우리가 역사를 계속해서 이 작품을 연구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번, 수천 권으로 연구해서 책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인정을 하니까 얘가 작품이 된 것뿐이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면은 아무것도 아닌 물건이 되죠. 얘도 마찬가지라고. 얘도 지금 어때요? 앤디 워홀이 수풍광통을 실크스크린을 제작한 후 지금 한 40년 됐죠. 수많은 연구들이 쌓이고 책이 만들어지고 논문이 만들어졌어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지 이제. 근데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팝아트라는 게 왜 만들어졌을까? 바로 그런 아우라라는 것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 이런 원본성이라는 것, 진품성이라는 것, 고귀한 어떤 있어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뭐 하겠다고, 부정하겠다고 생겼던 게 팝아트였죠. 그냥 일상 속에서 느꼈을 때, 순간순간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 어때? 다 각자의 고유성을 가지고 특징이 있고, 개성이 있고, 각자 고유의 가치를 지닌 사람들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떤 특정 하나에다가 그 모든 것을 몰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이 숭고한 것이고 나머지는 숭고한 것이 아닌 것인 것처럼 얘기하죠. 바로 거기에 대한 거부에서 시작된 것이 팝아트인데 팝아트도 어떻게 돼서 지금? 똑같이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의 아우라를 가진 예술 작품이 되어가고 있죠. 자, 우선 리처드 해밀턴부터 한번 봅시다. 1922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고요. 34년에 야간예술학교, 36년에는 전기회사 광고팀에서 근무를 하고요. 웨스트민스터 기술대학, 세인트 마틴 예술학교 같은 곳에서 공부를 하고, 38년에는 로열 아카데미 회화 전공, 그 다음에 50년에는 진멜펠스에서 첫 전시회를 개최하죠. 그러니까 이 시기부터는 디자이너들의 약진이랄까? 그러니까 좀 그냥 순수 회화만 그린 사람들보다는 이것저것 많이 사회적인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회화 쪽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돼요. 51년 런던에서 성장과 형상 기획 전시를 하고 52년에 중앙예술공예학교 강사가 되죠. 그래서 파울로치와 함께 ICA라는 어떤 독립회를 결성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56년에 이것이 내일이다라는 전시에서 그 유명한 작품을 출품하죠. 그 2003년에는 바그다드 대공습을 패러디한 충격과 공포라는 작품도 발표하게 되고 어쨌든 그러니까 2011년까지 살았으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 곁에서 같이 활동했던 예술가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는 84년작 현대 윤리 문제 회복실이라는 작품이고요. 회복실인데 어때? 매스미디어 TV 앞에 누워있죠. 매스미디어에 노출되어서 매스미디어를 그대로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들의 모습들 그런 걸 비판하는 모습이라고 작품이라고 할 수 있고 90년작 자화상을 위하여 자신의 자화상에다 지금 페인트 물감을 지금 칠한 거죠. 이건 92년작 오늘날 가정을 이토록 색다르고 멋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 작품이죠. 60년대하고 상당히 좀 많이 달라졌죠. 60년대는 어때? 남자가 근육질에 막 이러고 있고 여자가 소파에 앉아서 막 이렇게 꾸미고 있었잖아. 지금은 어때? 남자는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일만 하고 있고 여자는 근육질의 옷으로 다 이러고 있지. 전자레인지, 인스턴트 식품들 그다지 변한 게 없어요. 하지만 이 작품은 똑같은 제목임에도 불구하고 예전만큼 큰 파괴력을 관심을 받지는 못했죠.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요거는 욕실이라는 작품이고요. 요거는 2000년 마르셜 디샹이 구안한 큰 유리를 이용한 지형 측량기. 요게 지금 원래 마르셜 디샹의 그림인데 거기다가 해석을 지금 각주를 붙여놓은 거죠. 요거는 2005년작 수태고지. 원래 수태고지는 뭐예요? 그 예수님이 그 마리아가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했을 때 마리아가 성처녀잖아. 그러니까
뭐지? 처녀잖아. 처녀인데 아이를 임신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어때요? 여호와가 천사를 보내가지고 너가 지금 잉태를 했으니 놀라지 마라. 애 지우지 마라. 이렇게 알려주잖아. 그걸 이제 수태고지라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상당히 요염한 모습의 여인이, 정숙해 보이지 않는 여인이 홀딱 벗고서 앉아가지고 휴대폰으로 지금 수태고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죠. 상당히 신성모독적인 작품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뭐 어쨌든 현대를 비꼬기 위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누구부터 들어갈까? 라우센버그로 갑시다. 솔직히 말해서 팝 아트를 시작했다라고 볼수 있는 사람은 라우센버그가 처음 초기 시초라고도 볼수 있어요. 하지만 그는 어떤 문제 제기적인 측면에서 예술계에서 좀 많이 알아줬지, 다른 팝 아티스트들처럼 그렇게 대중적으로, 상업적으로 널리 알려진 작가는 아니에요. 자, 이건 50년대에 만들어진 코카콜라 기획이라는 작품이고요. 레디메이드의 연장선상이죠. 코카콜라 세 병이 들어가 있는 어떤 찬장 같은 데다가 천사의 날개를 붙여놓은, 딱히 어떤 의미가 있는지 쉽게 알아차리기 힘든, 뭔가 의미를 만들고 싶으면 내가 알아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작품이죠. 저 코카콜라 세 병을 갖다가 성삼위일체에다가 뭐 해가지고 해석을 한다든지, 저 날개를 천사의 날개로 해가지고 막 하고 막 그런 식으로 내가 만들어야지만이 의미가 생성되는 그런 작품이 만들어졌죠. 자, 이거는 52년작 무죄. 이건 53년작 지워진 드 쿠닝의 그림. 재밌는 그림인데, 이것도 하나의 개념 미술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윌렘 드 쿠닝의 그림을 그려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흰색으로 싹 칠한 거야. 사람들이 볼때 이게 윌렘 드 쿠닝의 그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떻게 모르겠죠? 몰라요. 근데 자기가 그냥 그려놓고 페인트 싹 칠한 거야. 근데 사람들은 그냥 이걸 길거리에다 걸어놨다. 그럼 어때요? 그냥 모르고 지나치겠지. 하지만 박물관에 걸어놓고 윌렘 드 쿠닝의 그림에다가 흰칠을 칠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아주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술 작품으로서 받아들이게 되죠. 과연 예술이 무엇일까? 우리가 예술로 받아들일 땐 뭐예요? 우리가 뭔가를 봐야지만이 예술로서 받아들이게 되잖아.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작품을 내가 직감적으로 내 눈으로 확인해서 보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는 거야? 머릿속에서 상상해서 지금 받아들이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내가 직접 윌렘 드 쿠닝의 그림을 보는 게 아니잖아. 뭘 보고 있는 거야? 윌렘 드 쿠닝의 그림에다가 회칠한, 윌렘 드 쿠닝의 그림은 보이지 않는 캔버스를 보고 있잖아. 그건 뭐예요? 내 머릿속에 상상을 통해서 윌렘 드 쿠닝의 그림이 저기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바라봐야 되는 그런 작품이 된 거죠. 그럼 이것도 예술인가? 인상파에서 시작했던 현대 회화는 뭐예요? 어떤 인간의 순수한 감정, 순간 어떤 표현 같은 것들을 찾았잖아. 근데 이젠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 근데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뭘 추구하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예술관에서 걸린단 말이지. 이게 예술 작품으로서 거래된단 말이지. 자, 이거는 55년작 깃발이라는 작품이고요. 이건 원래 제스퍼 존슨과 그 사람의 그 작품인데, 다시 한번 이 사람이 패러디를 한 거죠. 맨 처음에 제스퍼 존슨의 깃발도 문제작이란 말이야. 그냥 캔버스에다가 미국 성조기의 크기로 미국 성조기를 그려요. 이거는 깃발이야, 그림이야? 미국 성조기일까 아니면 회화일까? 아리까리하죠.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 라우센버그는 다시 세계를 점점 축소시키는 그림을 그림으로써 다시 한번 비꼬죠. 자, 그리고 유명한 모노그램. 쓰레기장에 있던 물건들을 이것저것 가져와서는 마치 한 마리 염소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냈죠. 염소는 기독교적인 의미에서는 상당히 좀 악마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죠. 그 양은 순하게 목자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거라면 염소는 어때? 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 어떤 그런 면에서 어떤 염소로서 현대의 어떤 물신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거는 55년작 침대라는 작품이고요. 59년작 계곡. 요거는 61년작 암시장이란 작품이에요. 물론 어서 암시장에서 자판 버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왜 암시장인지 무엇이 암시장인지 알 수가 없죠. 요건 61년작 푸른 독수리. 이건 62년작 망명이라는 작품이고요. 이건 역동적 미로. 이건 63년작 모사자라는 작품이고요. 이건 64년작 감나무. 그리고 64년작 반작용. 아마 64년에 존 F. 케네디가 암살당했을 거예요. 최초의 위성 TV 생중계로 자신이 암살당하는 모습을 전 세계로 알린 대통령이 됐죠. 또는 우주시대 스페이스의 모습들, 우주선 조종사의 모습 같은 것들, 당시 어떤 냉전, 그리고 우주전쟁, 그런 것들에 대한 이미지들 담고 있죠. 자, 요거는 2005년도에 만들어진 건데, 로버트 라우센버그의 작품이 아니라 이걸 한번더 비꼰 작품이에요. 뭐냐? 지워진 드 쿠닝의 그림, 로버트 라우센버그 아님이라는 제목의 마이클 비틀로의 작품이에요. 라우센버그가 어때? 한번드 쿠닝의 그림을 그려놓고 딱 했잖아. 지워버렸잖아. 그러니까 드 쿠닝한테 선물을 받아요. 드 쿠닝의 작품을 선물로 받는단 말이야. 그것도 둘다 유명한 화가들이니까. 근데 거기다가 자신이 흰색으로 한번 칠했죠. 그걸 가지고 패러디를 한 거야. 이 사람이 마이클 비틀러라는 사람이 그냥 캔버스에다 칠해놓고서 제목을 이렇게 정한 거지. 제목만 이렇게 딱 붙여놨어요. 뭐예요? 로버트 라우센버거의 그림에는 그나마 원본이 있어. 윌렘 드 쿠닝의 그림이 캔버스 하얀색으로 칠해진 그 밑에 가려져 있단 말이야. 어쨌든 원작이 있는 데다가 가려서 사람들한테 못 보게 만든 거지. 근데 얘는 뭐예요? 원작이 없어요. 그냥 캔버스에다 하얀색 칠해놓고 제목을 뭘로 한 거야? 윌렘 드 쿠닝. 지워진 윌렘 드 쿠닝 해놓고는 로버트 라우센버그 아님. 제목 외에 이 작품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단서는 아무것도 없죠. 하지만 사람들은 이걸 작품으로 이해를 하지. 왜? 제목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술을 인지할 땐 뭘로 한다는 얘기야? 내가 본 것이 아니라 내가 상상하는 것, 내가 느끼는, 인식하는 것,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내가 보지 않아도, 이해할 수 없어도, 느낄 수 없어도 예술로서 소비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런 류의 작품으로는 뭐, 이건 에들 라인하르트라는 사람인 건 62년작인데, 추상회화 제5번. 여기 지금 다 꺼멓게 돼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십자 모양으로 검은색의 톤이 서로 살짝씩 바뀌어져 있죠. 눈으로 봐, 특히나 이거는 지금 안 좋잖아. 안 좋아서 거의 잘안 보이는데. 그런 식으로 작품에 대해서. 이런 작품이 또 있었죠. 원작을 다시 모작하고, 모작하고, 모작하고. 이름만 계속해서 바꿔주는 식으로 작품들이 많이 생성되게 되죠. 그러면은 리텐슈타인으로 갑시다.
로이 리히텐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1923년 뉴욕 맨하튼 출생이고요. 부동산 업자의 장남이었고 40년부터 46년까지 오하이오 주립대학 미술 학사를 받아요. 그리고 46년부터 49년까지 미술학 석사를 받고 그래서 46년부터 51년까지 이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미술 강사로 재직하게 되죠. 당시로선 상당히 좀 독특한 이력이에요. 왜냐면은 당시엔 그냥 그림 그리는 것만 배웠거든요. 기술만 배웠어요. 그냥 철학 사상 같은 것들은 그냥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딱히 그다지 많이 배운 게 없는데 미술학으로서 학문으로서 정식으로 배웠던 거죠. 자, 43년부터 45년까지 중간에 징병이 돼가지고 제 2차 세계대전 때였잖아. 이때 영국, 프랑스, 벨기에, 독일 같은 등지에서 이제 연합군으로서 복무를 하죠. 그리고 그 덕분에 이제 군대 갔다 오면은 좀 학비 같은 것들 면제해주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무사히 학교를 마치게 되고요. 49년 이사벨 웰슨하고 결혼하고 자 51년부터 7년까지 클리블랜드로 이제 가서 딱히 뭘 하질 못해요. 화가로서 딱 이름을 날리고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래픽 설계, 토목 설계, 뭐 창문 장식가, 뭐 여러 가지 등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오스위고 뉴욕 주립대학에 가서 조교수를 하게 되고요. 특히 하나 23년도에 지금 뉴욕 출신이잖아. 근데 뉴욕에서 안 배우고 오하이오로 가죠. 왜냐면은 당시까지 뉴욕은 미술의 중심지가 아니었어요. 60년대 지나서 몬마 같은 게 생기면서부터 미술의 중심지로서 커다랗게 되죠. 그러니까 미술을 배우고서 딴 지역으로 갔던 거예요. 자, 그런데 60년대 뉴저지주 러커스 대학교 부속 더글러스 대 조교수가 되죠. 그러니까 주류 미술계에서 바로 막 받아들여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좀 힘든 시기를 많이 겪었던 거고 자, 거기서 이제 앨런 캐프런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해프닝이라는 미술 운동을 만나게 되죠. 뭐 행위 미술의 어떤 시초라고도 할 수 있는 건데 이전까지 미술은 캔버스에 그리는 거잖아. 그런데 이제는 뭘 하느냐? 그리는 행동, 그 추상 표현주의 같은 게 어때? 잭슨 폴록 같은 게 뭐래? 그리는 행위를 중시하잖아. 행위의 흔적으로서 캔버스에 뭐가 남은 흔적을 보여주는 거지. 중요한 건 뭐야? 그리는 행위가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행위 자체가 따로 떼어져 나와서 이제 행위 미술이라는 이름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림을 그린 행동 자체를 뭐 이브 클렌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막 많이 예술 작품으로서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 특히나 행위 같은 건 어때? 한번 이루어지고 나면 끝나면 끝이죠.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더 전위적인 예술가들이 사랑했던 미술 형태예요. 왜? 미술은 어때? 한번 추상표현주의도 그렇잖아. 행위를 했어.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남아? 캔버스에 그림이 남죠. 그 그림이 어떻게 돼? 계속해서 거래되면서 예술 작품이라는 이름을 걸고서 1억, 2억, 3억, 1000억 올라가잖아. 가격이 붙는 하나의 상품이 되어버리잖아. 그에 비해서 해프닝은 어때요? 한번 행동하고 나면 사라져. 없어져 버려. 어때? 거래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예술의 새로운 양식으로서 많이 받아들여졌는데 그런 걸 이제 좀 많이 접하게 되죠. 환경 미술 같은 것도 접하게 되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데서 접하기는 하는데 새로운 게 있구나를 접하기는 하는데 거기서 매력을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아. 오히려 이제 61년도에 만화 표현 기법을 예술화시키죠. 근데 왜 그랬느냐? 이 사람이 나중에 고백해요. 자, 밀턴 레스니까 마이크 골드버그 사이에는 남은 자리가 없었다. 무슨 얘기냐? 이 두 사람이 이제 당시에 추상 표현주의의 2세대 대표적인 작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쪽으로 끼어들고 싶어도 이미 이름 난 사람들이 다 자리 잡고 자기 영역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비집고 들어가 봐야 내가 이름을 날릴 기회가 없다라는 거야. 근데 예술가는 어때요? 이름을 남기지 않으면 그림이 안 팔려. 그림이 안 팔려면 먹고 살 길이 없죠. 생계를 위해서는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기 스스로가 뭐예요? 예술 작품을 하나의 생계 수단으로서 하나의 상품으로서 팔기 위한 전략을 짜게 되는 거지. 근데 예술이 얘기하는 거 뭐예요? 상업성을 배제한, 상업성을 벗어난 순수한 인간의 감정을 얘기하는데 그 인간의 감정을 얘기하면서 뭘 하게 되니까 그 감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명예를 얻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그런 모순들이 좀 부각된 시기가 바로 이 팝아트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예술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긍지를 가져요. 그렇다고 내가 상업 뭐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난 늘 예술의 경계가 궁금했다. 오늘날 예술은 우리 주위에 있다. 뭐 그런 말을 하고요. 내 작품은 오히려 이미지에 대한 미국식 정의와 시각적 의사소통에 관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보겠지만 이 사람 작품 중에 어떤 군대, 무기 같은 것들에 대한 작품도 꽤 있어요. 근데 당시가 또 베트남 전쟁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게 한 69년인가 했던 인터뷰의 내용일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반전의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닌가 막 해서 사람들이 모르니까 아니 나 그런 거 없는데 난 그냥 내가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얘기하죠. 근데 보통 예술가들이 사회적인 부침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어떤 자신만의 정치적인 사상을 가지고 하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는 거야. 근데 그게 사회와 만났을 때 받아들여지면 영웅이 되는 거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악동이 되는 거죠. 어떤 예술에 있어서 선과 악이라는 거, 어떤 거는 좋은 예술이고 어떤 건 나쁜 예술이라는 거, 그것은 개인이 결정하는 어떤 본질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회와 관계 속에서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자, 64년에 이제 회화에 전념하기 위해서 조교수직을 사임하는데 쉽게 말해서 그림 그려서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죠. 학생들을 학교에 막 붙어가지고 안 가르쳐도 이제 화가로서 어느 정도 명성이 쌓이고 이걸로도 내가 먹고 살겠다 싶어서 조교수 사임하고 예술에만 전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후에는 뭐 인상파, 추상화 작품들을 모작한 그런 작품들을 많이 제작하고요. 70년대에는 롱 아일랜드, 사우스 앰프턴으로 이주하고 79년에 미국 문학예술아카데미 회원으로 선출되고 말년에 아주 그냥 평탄하게 자신의 작품들을 계속해서 개척해 나가면서 작업을 하죠. 하지만 처음에 이야기되었던 어떤 그런 팝아트의 어떤 목적, 어떤 추상표현주라든지 그 이전에 어떤 화파들처럼 어떤 거대한 어떤 이상, 예술은 이것이다, 이것이어야만 한다, 그런 것들이 또는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예술의 권위 같은 것들, 그 권위를 통해서 형성되는 어떤 예술의 상업성 같은 것들에 대해서 부정했던 게 팝아트인데 이후에 계속 가면서 점점 상업화 되어 가죠. 자, 이게 56년 초기적인데 10달러 지폐. 유머스럽게 좀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61년작 공을 든 소녀. 이제 팝아트 작가로서 이름을 명성을 얻게 된 그때 작품들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걸 원작으로 해서 그렸다고 하죠. 그냥 대중적인 것들, 대중적인 광고, 만화 그런 것들에서 영감을 얻어서 작품을 했던 거고요. 61년작 나는 방안을 볼 수 있어. 근데 아무도 없네. 그냥 만화적인 한 컷을 예술 작품으로 만든 거예요. 단지 만화는 이 정도 컷이면 어때? 요만하잖아. 근데 이걸 갖다가 이따만한 캔버스에다가 그려놓은 거지. 확대했다는 것 자체로 예술 작품이 돼버리는 아이러니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건 로토 구이기계. 그 다음에 밟아여는 쓰레기통. 이거는 벨라미 씨라는 작품이고요. 지금 벨라미 씨한테 뭔가를 지금 보고를 하러 가야겠다. 근데 그 사람이 이걸 좋아할지 모르겠다. 뭐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건 빵봉지. 그냥 일상의 모습들. 그냥 이슴직한 모습들을 그냥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61년작 세탁기. 솔직히 여기서 예술적인 어떤 감동을 느낄 수 있을까? 어떤 칸트의 숭고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없죠. 그냥 없어요. 근데 뭐야? 그 순간순간마다 일상의 모든 것들이 내가 존재할 때의 그 순간들, 시간들, 내가 점유하고 있는 이 공간들 자체가 다 모두가 어때요? 내가 예술이라고 느끼면 예술이 되는 거잖아. 말레비치의 회화들 봅시다. 어때요? 그냥 캔버스에다가 검은색으로 칠해놓고 빨간색으로 칠해놓고 뭐해? 이게 예술 작품이다. 네가 해석하는 대로 예술 작품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렇다면 굳이 예술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그냥 일상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하더라도 이것도 예술이 될 수 있는 거지. 내가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거니까. 요거는 양말. 요건 61년작 이것 봐 미키라는 작품이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로이 리히텐슈타인을 어떤 그 화상이 그러니까 원래 이 당시에 61년 때 이 사람만 로이 리히텐슈타인만 이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앤디 워홀도 같이 이런 디즈니 만화 캐릭터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요. 두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데 잠깐 그 사람 화상 이름이 까먹었는데 어쨌든 그 화상이 이 두 사람 그림을 같이 접해요. 그리고 나서 리히텐슈타인의 작품을 구입하죠. 앤디 워홀 건 버리고 그래서 앤디 워홀은 이제 만화는 포기하고 다른 실크스크린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왜 그랬냐면은 앤디 워홀은 이걸 붓으로 그렸어요. 그런데 리히텐슈타인 이걸 그냥 만화적인 기법 그대로 펜 같은 걸로 그냥 그린 거야. 그 어떤 망이라고 하는 그 만화적인 기법을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가지고 사용해서 그린 거예요. 왜? 예전에 원작을 중시하는 거라면 뭐가 중요해요? 화가가 그린 부대의 흔적이 더 중요하잖아. 누군가 그렸다는 흔적이 있어야지 그게 더 중요한 거잖아. 그런데 리히텐슈타인은 뭐예요? 그냥 공장에서 생산하듯이 만화 그 공작소 같은 데서 생산하듯이 그냥 찍어낸 그림이란 말이야. 근데 오히려 찍어낸 그림을 예술이라고 지금 샀던 거죠. 시대가 예술에 대한 관점이 지금 달라지고 있는 거지. 원작이라는 것이 지금 어때요? 사라지고 있는 거죠. 베냐민의 예언대로 원작이 사라지고 뭐가 지금 만들어지는 거야? 대량 생산 제품 자체의 그 어떤 복제된 느낌, 아우라가 사라진 그 속에서 느껴지는 예술적인 감동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아우라가 붕괴되면서 예술 자체가 사라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예술을 느낄 수가 없어야 되는데 어때요? 여기서 다시 뭘 찾고 있어? 예술을 찾고 있지. 예술을 찾다 보니까 다시 이것만의 기계적인 생산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다시 또 하나의 아우라를 가진 작품으로서 기록되기 시작하는 거지. 원작이 돼버린 거죠. 이건 61년작 전기코드. 이건 키스. 누구 걸 좀 베낀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클림트의 키스를. 이후로 많이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원작에 대한 어떤 오마주랄까? 이건 62년작 걸작. 이거는 62년작 두다다다다. 어떤 전쟁에 대한 암시를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자. 머리 빨강색과 노랑색. 어떤 62년작 모자를 쓴 여인. 어떤 면에서는 다른 화파적인 것들도 시도를 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피카소의 느낌이 좀 나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추구를 하는데 계속해서 자기만의 그 스타일을 만들어냈어. 지금 만화적인 기법을 통해서 작품을 만들어낸 건 했는데 여기서 계속 뭔가 멈출 수가 없는 거야. 뭔가 색다른 걸 찾기 위해서 회화적인 느낌들을 계속 찾아내고 추구하고 있는 거죠. 실험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어떤 면에서 그게 바로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가능성이었지만 또 하나의 한계가 되어버리죠. 왜냐하면 회화라는 것 자체에 얽매어버린 거야. 다른 사람들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행위미술 같은, 아까 라우센버거 같은 사람은 어때? 행위미술 같은 걸로도 넘어가잖아. 설치미술로도 넘어가고 막 미술을 벗어나서까지 뭔가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처음에 어떤 공장식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만화적인 작품을 딱 만들어낸 거에서 더 이상 나가질 못하는 거야. 왜? 회화에서 벗어나질 못하니까. 이걸 갖다 뭐 설치 작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해프닝을 벌이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림으로서 어떻게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낼 것인가만 고민하다 보니까 그 이상을 나가지 못한 측면이 있죠. 이거는 아트란 작품이고요. 62년작 반지 약혼이란 작품이고 62년작 브래드를 알아요. 만화적인 표현이고 어떤 만화적인 글자들이 들어간 그냥 한 컷 같지만 이 속에서 왠지 어떤 가슴 뭉클한 뭔가를 느낄 수도 있죠. 어떤 여인의 어떤 마냥 기쁜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니고 애매한 표정을 하면서 브래드를 알고 있어요. 왠지 예전에 헤어졌던 어떤 한 남자에 대한 그런 걸 난처한 상황 같은 것들 뭐 그런 게 느껴지기도 하고
자, 이거는 62년작 세잔 부인의 초상. 세잔 부인의 초상이란 원작의 그 형태만 딱 딴 다음에 뭐 한 거예요? 수치를 기입한 거지. 분석한 것을 갖다가 하나의 작품이라고. 내가 종종 이럴 때마다 슬퍼져. 내가 이 미술 현대 미술사 준비하면서 계속 보잖아 나도 이제 새로 접하면서 아 이런 식으로 한번 작업을 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내가 이런 걸 생각했었거든. 근데 딱 보니까 여기 있는 거야. 아, 안 되겠구나. 역시 역사란 건 문화 역사 이런 건 한 인간이 넘어설 수 없는 거대한 벽이 있는 것 같아. 자, 요거는 알로하라는 작품이고요. 요거는 에디 임현화. 이건 이걸 잊어 나를 잊어라는 작품이고요. 이건 조지 워싱턴. 그리고 62년작 커튼. 그리고 콰앙이라는 작품이죠. 그 다음에 이건 타카타카라는 작품이고요. 제2차 세계대전을 주제로 해서 그려지는 그림들이고 이 사람 같은 경우 이런 그림들을 통해서 어떤 전쟁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뭐랄까 남자들이 프라모델 구입하잖아. 그래가지고 막 탱크 같은 거 조립해서 막 하고 쓸데 없어 보이죠. 그런 것들. 그냥 무기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에 대한 것들. 그런 아주 좀 소프트한 감정에서 그려지는 전쟁화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전에 다른 전쟁화들은 어때? 엄청난 인간의 고뇌와 슬픔과 비탄과 그런 것들을 표현하잖아. 그런 데서 벗어나서 어떤 상업적인 감정들, 그냥 대중적으로 소비되는 감정들, 아주 단순하고 간략한, 깊이가 사라진 표면적인 어떤 느낌들을 더 중시하게 되죠. 요 탕이란 작품이고요. 이건 62년작 통감자 구이. 이건 팔짱 낀 남자. 그를 생각하다. 63년작 돋보기. 자, 여기서 하나 주목할 게 이 돋보기 보면 어때요? 이쪽하고 이쪽하고 어떤 망점으로 채워져 있죠. 이 루이 리히텐슈타인을 얘기할 때 언제나 얘기하게 된 게 바로 이 망점이에요. 다트. 이 도트에 대해서 이 사람이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썼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일일이 그린 건 아니고 이걸 판을 짜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뭐예요? 일반 만화에서도 이런 스타일 색면 칠할 때 많이 쓰죠. 그러니까 예전의 스타일들 만화 그릴 때 그 공정을 그대로 베껴서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예술적인 게 아니라 뭐야? 기계적인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대량 생산 제품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건 63년작 물에 빠진 소녀. 63년작 미친 과학자. 근데 어떤 면에서는 재미있는 느낌이기도 해요. 어떤 재미있는 관념이랄까? 그 사실주의 같은 경우는 어때? 사실주의에서 저번 시간에 했던 그 사실주의 중에서 그런 말을 했던 사람이 있을 거예요. 사실은 그 이전과 이후를 보여주지 않는다. 딱 그 장면만 보여준다라는 걸 했었죠. 근데 여기서는 반전이지. 오히려 뭐예요? 이 작품을 보면 읽으면서 뭘 하게 돼? 이 사람의 이전과 이후를 생각하게 되죠. 하나의 전체적인 스토리가 만들어지지. 그러니까 예술을 어디까지 둘 것이냐도 솔직히 말하면 예술가들 자체도 자기가 보는 거에 따라서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너무나 다른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어서 정의가 쉽지 않은 면이 있어요. 요거는 실타래라는 작품이고요. 63년작 알제의 여인. 요거는 어뢰 발사. 마치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유보트 함장이 뭔가 명령을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죠. 이거는 우는 여인. 의자에 앉은 여인. 자, 이건 63년 당시 자신이 제작했던 작품들 안에 옆에서 이제 앉아서 찍은 사진이고요. 이건 차 안에서. 이거는 쾅이라는 작품이고
만화와 이 작품의 차이점이 있다면 크기죠. 그 현대 회화들 보면은 일상적인 것인데 일상적이지 않게 보이는 기법으로 자주 사용하는 게 바로 이 비례의 파괴예요. 원래 있던 것보다 엄청나게 거대하게 키우는 거. 요새 보면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 같은 것들도 상당히 어때요? 그냥 장난감 같은 건데 크기가 몇 미터짜리로 키워서 예술 작품이라고 부르게 만들죠. 그런 거야. 일상적인 거에다가 어떻게 칸트의 숭고함을 크기로 지금 불어넣고 있는 거지. 어떤 면에서는 그렇다고도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자, 63년작 큰 보석. 피아노에 앉은 소녀. 희망을 잃다. 구름과 바다. 눈물 흘리는 소녀. 요거는 64년작 발포했을 때. 이건 비키, 너의 목소리가 들려. 너의 목소리가 들려. 예, 그 사람이 예언했을 리는 없겠지. 아무튼 올한해 가장 괜찮은 드라마라고 할수 있는. 자, 64년작 세계의 아름다운 벽화. 아폴론 신전. 안녕, 내 사랑. 헬로. 요건 오제프 사랑해요. 하지만 요거는 64년작 웃음 컴포지션 퐁. 뭔가 일상적인 제품들을 만들었는데 일상적이지 않게끔 만들려고 상당히 노력을 해요. 그게 어떤 아이러니라고 할수 있죠. 풍경. 그 다음에 우리한테도 유명한 눈물. 말안 해도 알죠, 뭐. 자, 어떤 참 우스운 거죠? 이 작품 어때? 얘도 마찬가지로 아마존에 갖다 놓으면 그냥 종이 대가리밖에 안 된단 말이야. 하지만 얘가 지금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뭘로 거래되고 있어요? 하나의 화폐로서 거래되고 있지. 근데 솔직히 보면은 화폐 자체도 뭐예요? 환상의 도구잖아. 교환 도구지만 그 자체의 가치는 아무것도 없는 종이 대가리잖아. 우리의 사회 자체라는 거야.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렇게 숨 쉬고 있는, 딛고 있는 이 사회 자체가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실제적이고 현실적이라고 생각되는 더 이상의 거짓이 없어 보이는 이 사회 자체가 결국은 뭐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어요? 환상에 의해서.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가 중요한 거지. 내가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서 세상이 변할 수밖에 없거든. 우리가 믿고 있는 거는 누군가 우리한테 이렇게 믿게끔 만들어낸 하나의 기적이죠. 근데 그 기적이 과연 우리에게 기적인 것인가는 각자에게 달라지는 물체지. 자, 배 위의 소녀. 이건 벽 폭발이고요. 붙자국. 요거는 아마도라는 작품이고. 일출. 잊혀지지 않는 멜로디. 이것도 폭발. 그 다음에 헤어 리본을 한 소녀. 붓자국. 노란과 녹색의 붓자국. 파리 리뷰 포스터. 전시 대비를 위한 습작. 뭔가 여러 가지 스타일들을 많이 취급하죠. 피카소나 레제나 여러 사람들의 작품을 취급을 하는데 스타일을 자식대로 녹여내려고 하는 거야. 어떤 회화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새롭게 스타일을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이미 세상은 뭐 하고 있어요? 회화를 벗어난 예술들을 만들어내고 있지. 때문에 60년대, 70년대를 지나면서 팝 아트가 급격하게 힘을 잃게 되는 이유가 그런 측면도 많이 있죠. 그럼 건초도미, 루앙 대성당. 이건 붉은 헛간, 그물조개 껍데기, 밧줄 도르래가 있는 정물, 아직도 살아있는 금붕어, 은주전자가 있는 정물, 촛대와 정물, 팔레트가 있는 정물, 그다음에 레제의 두상과 붙이는 트렁프레유. 그리고 아티스트의 작업실, 73년작인데 여기는 자신이 61년에 만들었던 이것 봐 미키를 갖다가 하나의 벽화로서 패러디해서 다시
작품을 만들죠. 인물상에 있는 정물, 그다음에 황소, 요걸 갖다가 점점 추상화시키죠. 마치 누구처럼? 피카소처럼. 피카소도 한번 황소를 갖다가 추상적으로 계속 변화시키자. 마찬가지 작업을 했던 것 같고요. 이건 금붕어 어항에 있는 정물, 그 다음에 모델이 있는 미술가의 작업실, 그 다음에 미술가의 작업실 발치료, 이건 74년작 붉은 기수, 다 원작이 있는 작품들이고요. 이건 첼로가 있는 입체주의 정물, 레몬과 입체주의적 정물, 이건 레몬이 있는 정물, 76년작 자화상, 컵과 컵받침, 그 다음에 이건 금붕어 그릇 가지고 이제 만든 거고요. 자, 선인장이 있는 실내, 그리고 78년작 자화상, 자신이 사라졌죠. 어떤 거울, 미러로서 다른 사람을 따라하는 또는 세상에 있는 걸 그대로 재현하는, 하지만 그 재현된 이미지는 뭐예요? 거울에 비친 상, 환상이죠. 허상에 불과한 자신의 모습,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이거는 79년작 파우와우, 사람과 무지개가 있는 풍경, 숲광경, 81년 초상화, 그 다음에 82년 회화들, 토마토와 추상, 그 다음에 정물과 캔버스 틀, 나무 사이의 붉은 헛간, 84년 두 개의 그림, 일출, 붉은 지붕이 있는 풍경, 86년작 불완전한 회화, 86년작 파란 붓자국이 있는 벽화. 자, 여기 있는 이게 지금 건물에 들어간 벽화인데 여기에 이분이 지금 팔 벌려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주 아장하죠? 아담하지. 아주 앙증맞게 여기서 이렇게 팔 벌리고 있는, 이만큼 거대한 벽화니까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있죠. 솔직히 저 정도 크기의 그림을 그리면 어떤 그림을 그렸든지 간에 그만큼의 숭고한 감정, 감동을 먹게 될 거예요. 내 시야에 들어오지 않은 가득 더 넓은 저 화면 속에 내가 빨려 들어간 느낌을 받을 수 밖에 없겠지. 자, 그 다음에 이건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건 고흐의 방, 인테리어. 인테리어 2, 3. 그 다음에 수련과 구름. 이건 블루 누드라는 작품이고요. 96년작 안개 속의 풍경, 튀기는 분놀림, 램프와 붓질한 정물. 이렇게 해서 리텐슈타인의 작품들까지 한번 보셨습니다. 자, 이제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문제적인 인간 앤디 워홀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딱히 이 사람 자체가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예술적인 사조에 대한 뭔가 개척자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유명한 피카소와 맞먹는 예술가로서 다뤄주고 있는 사람이 앤디 워홀이죠. 어떤 면에서는 왜 예술가임에도 불구하고 예술적 재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최고의 예술가로 인정받는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한마디로 이제 세상은 예술가가 어떤 자신의 예술적인 감성을 가지고 이 사회에 뭔가를 얘기하는 시대가 지나가 버린 거지. 모든 예술에 대한 것들은 다 만들어졌고 다 이야기 됐어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 보여줄 게 없어. 이제는 오히려 세상이 예술가를 만들어내는 시대로 바뀐 어떤 그런 모습의 상징적 아이콘이라고 부를 수 있죠. 1928년 미국 펜실베니아 피츠버그 출생이고요. 아버지가 슬로바키아 출신의 이주 노동자의 삼남이에요. 상당히 어려운 시절을 겪은 거죠. 45년부터 9년까지 카네기 기술연구소에서 디자인을 전공하고요. 일러스트레이터로 이제 활동해요. 상업미술가로서 시작을 했던 거고, 상업미술가로서 상당히 큰 성공을 거두죠. 성공을 거둔 다음에 슬금슬금 예술 쪽을 기웃기웃하게 시작해요. 52년에 뉴욕 위고 화랑에서 첫 개인전 전시를 하는데, 어떤 카포티라는 당시에 유명한 드로잉 화가의 작품을 그런 스타일로 이제 전시를 하죠. 57년
앤디 워홀 엔터프라이즈라는 걸 설립하고 상업 미술가로서 성공해서 번 돈으로 자신의 코를 수술하죠. 좀 작은 걸 좀 크게 만들었나 어쨌나 했는데 누누이 얘기하죠. 이 코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맨날 친구들 만나면서 그런 일화가 있고요. 60년 슈퍼맨, 배트맨, 포파이, 코카콜라 이미지를 가지고 첫 팝아트 작품을 제작하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로이 리히텐슈타인이 그런 식의 작품들을 이미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특히나 그걸 드로잉이 아니라 이 사람 첫 작품 전시 때부터 뭐예요? 드로잉이잖아. 예술은 드로잉으로 손으로 그리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 처음엔. 근데 보니까 리히텐슈타인이 찍어내네. 기계적 생산 방식으로 만들어내. 보니까 아 이거 스타일 바꿔야겠다라는 예술이 그게 아니구나 하는 걸 그때 깨닫게 된 거지. 근데 어쨌든 이제 미키마우스라든지 그런 만화 같은 스타일은 이미 딴 사람이 차용하고 있으니까 또 자신의 것은 또 이제 거부당했잖아. 그러니까 다른 스타일을 찾죠. 그래가지고 62년에 새로운 사실주의자들 전시회에 참여하면서 캠벨 수프, 코카콜라, 달러, 유명인들을 주제로 실크스크린을 제작하게 돼요. 사진을 실크스크린으로 제작해서 판화처럼 만들어서 파는 거죠. 뭐 63년에는 전기의자, 뭐 인종폭동 같은 사회적인 주제를 가지고도 작품을 만들고요. 이때부터 이제 16mm 영화를 제작해요. 예전까지는 영화 만들기 상당히 어려웠단 말이야. 그런데 16mm 카메라가 나오면서는 좀 더 들고 다니면서 개인적으로도 작품을 만들 수가 있게 되죠. 근데 뭐 대단한 작품들, 뭐 영화 스토리가 있는 그런 작품들을 만든 게 아니라 그냥 고정, 삼각대에다 고정해놓고 그냥 계속 찍는 거야. 잠이라는 작품은 자기 친구한테 자라 해놓고서 5시간 동안 잠자는 모습만 찍어요. 엠파이어 같은 경우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8시간 동안 해가 떠서 질 때까지의 모습을 찍죠. 그게 전부야. 과연 이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근데 60년대는 이미 해프닝이라든지 개념 미술 같은 것들이 계속 대두되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작품으로서, 장르로서 자리 잡고 있었죠. 시기를 잘 만난 거죠. 그 다음에 뭐 68년 유명한 얘기죠. 발레리 솔라니스라는 자신의 밑에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파티도 같이 참석하고 영화도 찍고 그랬던 여자인데 이 여자가 앤디 워홀을 쏴요. 몸에 관통, 총알이 관통돼가지고 비장이니까 어디 가서 손상을 받았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트라우마를 가지게 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난잡하게 뭐 춤을 입고 다녔냐? 그건 아니에요. 앤디 워홀은 게이였거든. 자신이 게이라는 걸 적극적으로 알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 사람도 게이였어요. 여자들하고의 물론 양성애자인 것 같아. 여자들과도 계속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걸 보면. 근데 뭐냐? 요새 그 허지웅이라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자신은 성욕이 없어졌다고 얘기하잖아. 그 앤디 워홀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노동은 섹스다. 이 사람도 그런 데서는 좀 뭔가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이제 이 사람이 화가로서보다 이게 상업 디자이너로서 이제 성공을 하잖아. 그 다음에 어머니가 고향에서 뉴욕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같이 죽을 때까지 어머니랑 같이 살아. 그런 것 때문에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그런 사건도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69년에는 잡지 인터뷰라는 거를 창간을 해서 여러 사람들 만나러 다니면서 그 사람들 인터뷰를 담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솔직히 말해서 앤디 워홀이 그냥 좀 이름이 약간 알려진 상업 디자이너 정도니까 유명한 헐리우드 스타들이 이 사람 만나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대중 잡지에 나온 사진들 가지고 먼저 작업을 해요. 근데 그런 작품들이 유명해지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찾아오지. 앤디 워홀한테 직접 내 사진 좀 만들어주시죠 해가지고 그런 작품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은 뭐하느냐? 그런 스타들에 대한 동경이 있는 거야. 헐리우드 스타에 대한. 그래서 맨날 사진기 가지고 녹음기 가지고 달고 다니면서 인터뷰 따고 사진 찍고 작품 만들고 인터뷰 따고 사진 만들고 작품 만들고. 그래서 이 사람이 결혼을 안 한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제 와이프는 녹음기인데요. 인터뷰를 하도 좋아하다 보니까 인터뷰를 통해서 스타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거기서 희열을 느꼈던 것 같아요. 패티시즘이 있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자, 그리고 70년대에는 마오 연작 같은 것들 계속하고
근데 이때쯤 되면 이제 팝아트에 대한 열기가 좀 많이 식죠. 그런데 이제 80년대에 가장 극적으로 다시 부활해요.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이 아마 다음 시간에 다뤄야 될것 같은데 키스 헤링이라든지 장미셸 바스키아 같은 거리의 화가들을 하고 만나게 돼요. 이 사람들의 작업이 새로운 팝아트 어떤 2세대쯤 되는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내는데 이 사람들하고 같이 작업을 하면서 다시 자신의 명맥을 이어가죠. 어쨌든 그렇게 가다가 87년 결국에는 솔라리스트한테 맞았던 것 때문에 후유증으로 담낭이 좀 많이 손상이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수술을 받았는데 받은 날 바로 죽어버리죠. 또 비운의 작고한 사람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유명한 말들 좀 많이 남겼죠. 대중적인 어떤 내용들. 그래서 뭐 일단 유명해져라. 그러면 당신이 똥을 싸도 박수를 쳐줄 것이다. 솔직히 자기 자신도 아는 거야. 내가 이게 작품인가? 내가 생각해도 작품 아닌데. 그런데 어때요? 이미 내가 이름값이 있으니까 내 작품은 내 이름값대로 팔리는 거야. 사람들이 그냥 만들기만 하면 어떤 의미를 계속 비평가들이 알아서 막 꿈보다 해몽이라잖아. 엄청나게 해몽을 해주면서 막이 작품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죠. 또는 팝 아트는 코카콜라 같은 것이다. 많은 비용을 지불한다고 해서 더 맛있는 코카콜라를 얻지는 못한다. 대통령이 마시는 코카콜라나 내가 마시는 코카콜라나 같은 것이다. 어떤 팝 아트의 가장 상징적인 문구라고도 할수 있죠. 팝 아트가 다뤄놓은 제품들, 대량 생산되는 제품들, 어때요? 대통령이 쓰는 거나 일반 거지가 쓰는 거나 다 똑같은 물건들을 소비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어떤 면에서 이건 하나의 이미지화, 어떤 상징화, 어떤 신화화라고도 할수 있죠. 왜? 물론 코카콜라를 먹기도 해요. 대통령도 코카콜라 먹고, 빌 게이츠도 코카콜라 먹고,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먹기도 하지. 그 다음에 뭐해? 집에 가서 몇십만 원짜리 저녁을 먹죠. 한번 즐길 수 있는 거랑 누군가 하지도 못하는 거랑은 좀 다르지. 저 어쨌든 어떤 그런 대량 생산 사회에 대한 환상을 만드는데 일조했다라고 볼수 있고 또 예술가는 또 다른 종류의 직업에 불과하다. 예술의 죽음을 선언하는 거죠. 어떤 상업 제품을 만들듯이 예술도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어떤 면에서 이 사람에 대한 평가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악동의 이미지 같은 것도 또 있죠. 그러니까 뭐 순회 강연 같은 거 있잖아. 미국 전역에 돌아다니면서 어떤 팝아트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그럴 때 자신에 대한 어떤 성공담 같은 걸 얘기할 때 그러니까 자신이 가기가 귀찮으니까 자녀가 닮은 사람을 보내버려요. 무슨 카게무샤나 아니면 우리나라 광해 같은 영화 있잖아. 자신의 가짜 만들어 대역 써가지고 막 하듯이 그런 식으로 보내기도 하고. 뭐 어때? 내가 하고 싶은 말 걔가 했잖아. 그럼 똑같은 거 아니야? 뭐 그런 식으로 그냥 둘러대기도 하고. 조수한테 자신의 작품을 만들게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그거에 대해서 좀 상당히 안 좋게 받아들이잖아. 왜냐하면은 우리는 어때요? 조수한테 시킨 다음에 내가 만들었어야 하잖아. 근데 워홀은 뭘 하냐? 조수한테 시킨 다음에 조수가 만들었어. 하지만 자기의 이름을 바꿔서 팔죠. 약간 다른 거지. 하나는 어때? 숨기는 거잖아. 거짓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지만, 앤디 워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조수한테 시켰어도 내 개념 가지고서 내가 시키는 대로 만들었으니까 내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다른 개념이지.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통화 내용을 섞어가지고, 이제 소설을 만들어요. 책을 만들어서 출간한 후에, 자신은 절대 읽지 않겠다. 라고 선언을 하죠. 자신이 만들었는데, 자신은 읽지 않겠다.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어떤 작가의 죽음을 연상시키죠. 내가 만들었지만 내가 알수 없는 텍스트. 뭐 그런 작업들도 하고. 또는 프랑스에서 찍은 사진을 가지고서 아메리카라는 제목의 사진집을 출간하기도 해요. 프랑스에서 찍었으니까 프랑스 그림 사진들이잖아. 근데 그걸 가지고 아메리카라고 얘기하지.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면은 사기가 되겠지만 알면서 그 사진들을 보죠. 그럴 땐뭘 느끼느냐? 프랑스나 아메리카나 미국이나 똑같네. 뭐가 다르지?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실제로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어때요? 둘 다 똑같은 거잖아요.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자, 그 다음에 주요 지명 수배자 13인이라는 작품을 만들어요. 근데 거기에 주요 지명 수배자의 사진이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들의 사진을 갖다 붙여. 엄청나게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죠. 잘한 게 아니라 못한 걸로.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변호사 하면서 막 물어주게 돼요. 왜? 일반인을 갖다가 지명 수배자로 만들어서 사진을 허락도 없이 붙여놓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재판 소송 걸려가지고 좀 많이 곤욕을 치르죠. 이런 작업도 있었고. 이런 말도 해요. 솔직한 사람들은 나에게 인상을 썼지만 나는 코를 풀 수 있다. 자기 코 수술했었잖아. 인조코죠. 하지만 난 코를 풀 수 있다. 정상적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자, 이 사람의 어떤 관계 속에서 뭐 게이이기도 하고 성기피자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그 관음증 환자 같은 측면이 많이 있죠. 패티시즘에 걸린 그런 것도 있는데 여자들 거부하진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솔라니스와의 그런 사례도 있고 또 하나 유명한 여자가 세지윅이라는 여자가 있죠. 그 사람을 가지고 나 영화까지 만들었잖아. 뭐 팩토리 걸인가 해가지고 그런 것들. 그런 말이 있네. 가장 힘든 일은 살아있는 것이며 그 다음으로 힘든 일은 섹스를 하는 것이다. 그건 너무 많은 노동이 들어간다. 뭐 그런 것도 있고. 트루먼. 아까 제 첫 전시할 때 카포티라는 사람이 들어간을 뺏겼잖아요. 그 카포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트루먼은 자기가 원하기만 한다면 누구라도 자기 사람으로 가질 수 있다고 말한다. 나는 내가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 어떤 기성세대의 권위주의적인 사상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러니까 뭔가 있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에서 내가 느끼는 것들을 표현한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 아내가 있었다면 가졌을 정서적인 삶을 피하게 해준 것은 녹음기였다. 내 아내는 녹음기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어떤 그 삶에 대해서,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은 기표적이었다. 가장 현대적인 의미의 아무런 의미 없는 삶. 근데 그 의미 없는 삶 자체가 하나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자, 만약 앤디 워홀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싶다면 그냥 내 회화들과 나의 표면을 보기만 하면 된다. 거기 내가 있다. 그 뒤에 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뭐 그런 말도 하고. 상당히 유명 말이죠. 미래에는 누구나 15분이면 또는 15분 동안 유명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현대 대중 매체,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유명해져.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한번 얘기되고 싹 잊혀져 버리지. 끊임없이 지속되기란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현대 사회에서. 또 누군가는 이런 말도 했죠. 그래서 앤디 워홀이 창조한 가장 위대한 작품은 바로 그 자신이다. 뭐 그런 얘기도 했고. 자, 그럼 작품들을 한번 좀 보면서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이건 48년도 작품이고요. 아직까지 상업 일러스트레이션으로서 했던 작업들. 그리고 이게 60년대 딕 트레이시를 가지고 만화 작업을 한 거죠.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붓자국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러다가 61년 3D 청소기 레디메이드로 급선회하죠. 61년작 미키마우스. 이거는 뽀빠이. 그러다가 62년작 82개 2달러짜리 지폐. 앞면과 뒷면. 이건 200개의 1달러짜리 지폐. 이건 녹색 코카콜라. 이건 댄스 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유명한 마릴린 먼로 10작. 이거는 황금색 마릴린 먼로죠.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이런 이것들을 손으로 그려보려 했지만 스크린을 이용하면 한결 쉬워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방법을 쓰면 나는 내 오브제들을 전혀 다루지 않아도 된다. 손으로 그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 오브제는 내 조수 또는 어느 누구라도 나만큼 디자인을 재생해낼 수 있다. 그러니까 문제는 조수들한테 시키는데 그 조수들도 실크스크린 제대로 못 만들어. 그러니까
숙련도가 좀 많이 떨어져요. 근데 실크스크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때까지는 실크스크린을 직접 지하실에서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작업을 하다 보면 알게 되는데 완벽하게 똑같이 찍어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실크스크린이 그 천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사이로 이제 잉크가 묻게 만든 거거든. 그래서 종이가 이렇게 놓여 있으면 거기다 실크스크린 대고 물감 바른 다음에 스퀴즈로 한번 싹 긁어요. 그러면은 물감이 이제 묻는 거야. 그런 식으로 작품을 만드는데 이 색을 갖다가 사색을 따로따로 실크스크린을 찍어줘야 돼요. 물감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찍어줘야 되니까 그럼 이걸 맞춰야 되잖아. 근데 맞추는 게 상당히 정교해야 돼요. 잘 안 맞춰지고 문지르다가 좀 삐뚤어지기도 하면서 작품 만들 때마다 어떻게 돼? 조금씩 핀트가 어긋나면서 다 다른 작품이 돼버려요. 기술이 떨어지면, 숙련도가 떨어지면. 그걸 잘 맞추는 사람들이 숙련도가 높은 거지. 깨끗하게 잘 맞춰가지고 만드는 사람들. 오류가 안 나게끔. 근데 오히려 이 사람은 뭘 즐기냐면은 그런 숙련도가 떨어지는 자신의 기술 또는 조수들의 그런 숙련도 떨어진 기술. 왜? 만들 때마다 뭘 하는 거야? 기계적으로 생산을 한다고 하는데 만들 때마다 뭔가 실수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다른 그림들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될까? 아우라가 붕괴되는 것과 붕괴되지 않는 것일까? 아리까리해지죠. 그런 것부터. 자신의 작품은 어떤 예술성을 파괴한다고 하지만 그 예술성을 다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가치가 높아지는. 이거는 세계 코카콜라. 이거는 자유의 여신상. 지금 보면 다 지금 실크스크린으로 만들었는데 핀트들이 약간씩 어긋나면서 색다른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죠. 이거는 제트기에서 129명 사망인데 당시에 한번 제트기 사고가 크게 났던 적이 있어요. 그 사진 신문 기사를 보고서 그걸 신문 기사처럼 재구성해서 만든 작품이죠. 그리고 캠벨 스프. 이거는 찢어진 큰 캠벨 스프. 그다음에 이거 또 다른 캠벨 스프 작품이고요. 근데 솔직히 이 사람의 아이디어는 아니에요. 이 캠벨 스프 그린 거하고 아까 제 돈 달러 지폐 그린 거하고 앤디 워홀이 아 내가 이렇게 그려야지 딱 해서 만든 건 아니고 62년에 페러스 화랑의 주인이었던 이 뮤리엘 레토라는 사람이 앤디 워홀을 찾아와요. 그래가지고는 그림을 한번 작품을 한번 같이 작업해 봅시다 해보는데 앤디 워홀이 아 나 글쎄 뭘 그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한 거지. 뭘 그려야 될까요? 오히려 반문하는 거야 그려달라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 뮤리엘 레토라는 사람이 그러면은 당신이 한번 돈을 주제로 또는 깡통을 주제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이 사람이 먼저 제안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작품들이 갑자기 성공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예술가가 먼저 생각해서 이런 어떤 아우라를 붕괴시키는 그림을 그려야지라고 했던 게 아니라 비평가들, 예술의 감시관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작품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화가들한테 주문을 하기 시작한 거죠. 어떤 면에서는. 계획된 아티스트라고도 할 수 있고요. 솔직히 뭐 앤디 워홀은 예술보다는 돈 버는 데 더 많이 관심이 있었거든. 그래서 이 당시에도 어떤 뭐 작품을 실크스크린으로 제작한다 했을 때 유명 인사들은 자기가 그냥 제작을 하지만 또는 친구들의 유명 인사들, 좀 동네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의 그런 초상화를 그려주잖아. 그럴 땐 한 2만 5천 달러씩 바꿔서 작품을 제작해 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돈 받고 초상화 만드는 사람으로 활동을 했던 거죠. 어떤 면에서는. 어떤 자신의 예술에 대한 어떤 고귀함 같은 것들, 고유성 같은 것, 특별함 같은 것들을 믿지 않았던 거죠. 그 이전 시대에 로스코 같은 경우하고 상당히 다르죠. 로드코 같은 경우에는 몇백억짜리 작품도 걷어 차잖아. 내 작품을 예술로서 인식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림을 팔 수 없어. 예술을 지키려고,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 있는가 보면 이제는 예술을 팔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거죠. 요거는 캠벨 스프. 또 다른 캠벨 스프고요.
결국 기분 좋아지는 건 누구였냐? 캠벨스푹 회장이었겠지. 또는 브릴로 비누 상자 같은 걸 했으니까 브릴로 같은 기업들에서 상당히 이 앤디 워홀을 기호하게 되죠. 코카콜라 210병들. 이건 또 다른 찢어진 캔버스 캔. 이건 10번의 오렌지색 자동차 충돌이라는 작품이고요. 두 명의 엘비스 프레슬리. 실크 스크린을 두 번. 칠하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런 말을 해요. 나는 그저 사진을 한 장 골라주기만 하면 되었다. 그럼 그는 실크 스크린을 만들고 나는 그걸 한 번 보고 프린트를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조금씩 다른 스크린 작품이 나오는데 그건 내가 스크린 방법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었다. 또는 이런 것들 얘기하죠. 피에로 델라 프란치스카가 스테고지를 먼저 그렸다고 해서 보티첼리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보티첼리는 모방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 탄생을 그린 회화들을 생각하면 같은 방식으로 수프깡통을 그리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일이다. 이것은 문화를 창조한다. 그리스도 탄생 그림이 단 하나밖에 없었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세상은 그 그림이 있는 줄조차 몰랐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예전부터 그리스도의 뭐 수태고지라 아까 전에 얘기했던 수태고지 같은 것들 마리아한테 와서 네가 처녀지만 임신했다라고 알리는 그런 것들 한 명만 그렸다면 그것만이 원작이라고 딱 얘기되었다면 사람들한테 어때? 안 알려졌겠지 잘. 하지만 어때요? 중세 모든 유럽 성당들에 다 그림이 걸리잖아. 수태고지 그림이 걸리잖아. 그러면서 사람들이 뭘 하게 돼요? 아, 수태고지가 있구나. 인간의 능력으로 알 수 없는 현상으로 태어난 사람이 우리를 구원했구나. 뭐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잖아. 중요한 건 뭐냐? 원작이 하나 있는 게 아니라 그 원작을 계속 복사하면서 그 의미를 널리 퍼뜨리는 게 더 중요하다. 메소드가, 매체가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단지 어떻게 복제라는 거야? 약간씩 다르게 복제한다라는 거. 자, 전통적인 커뮤니케이션 모형은 그래요. 발신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발신자가 매체를 통해서 수신자한테 정보를 전달해요. 매체는 뭐 언어라든지 아니면은 표정 같은 것들, 여러 가지 이미지 같은 것, 도장, 지표, 뭐 상징 그런 것들도 있겠지.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샤넌의 웨버가 커뮤니케이션 모형을 만들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이 중간에 이 매체에 뭐가 되느냐? 잡음이 개입한다라는 거죠. 잡음에 개입하면 어떻게 되느냐? 라디오 방송국에서 예를 들어서 라디오 방송에서 막 방송을 해요. 여러 사람들 얘기한 걸 딱 녹음해가지고 방송을 딱 틀어. 그럼 라디오 수신기로 사람들이 들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만 같이 뭘 듣게 돼? 지지직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원래 생각했던 정보 A라는 정보가 원본이 어떻게 되는 거야? A-라는 정보로 변질돼가지고 전달되는 거죠. 이전까지는 뭐였느냐? 이 잡음을 어떻게 하면 없애가지고 A를 완벽하게 A로 전달할 것이냐가 중요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바로 그 A-들이 새로운 정보를 생산해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잡음을 통해서 이 잡음 때문에 A-가 만들어지고 이 A-들이 어때요? 계속해서 A를 복제하면서 새로운 A를 만들어내면서 새로운 창조의 원동력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거는 리즈라는 또 다른 헐리우드 스타의 모습이고요. 이거는 8명의 엘비스 꽃들이라는 작품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더블 재키. 그리고 브릴로 비누박스. 이걸 디자인했던 디자이너는 얼마나 배가 아플까. 실제로 디자인한 디자이너는 따로 있는데 이것을 예술 작품으로 만든 사람은 앤디 워홀이죠. 지금 같은 시대라면 저작권 소송 걸려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지만 당시로서는
이런 상업적인 제품이 예술이 될수 있다는 것 자체로도 영광이었던 거지, 어떤 면에서. 계속해서 순수미술과 디자인은 어때요? 순수미술 위에 있고 그 기술을 가지고서 돈 버는 하찮은 것이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근데 오히려 팝아트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야? 전환이 일어나고 있죠. 그 하찮은 디자이너들이, 그 디자인들이, 디자이너들이, 아, 이름도 알수 없는, 분명히 디자이너들이 만든 그 제품들이 예술로서 승격화되고 있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예술로 승격화시키는 프로메테우스 같은 존재들이 누구냐? 바로 예술가들이죠. 다시 한번 예술로 돌아가지. 예술을 파괴한 게 아니에요, 팝아트는. 예술을 거부한다면서 어떻게 된 거야? 예술을 더 생명을, 생명 연장의 꿈을 이루어준 거지. 지속시킨 거죠. 64년작 작은 전기의자. 무시무시한 그림이죠. 뭐 미국 연방교도소 같은 데서 사람 죽일 때 전기로 죽이는 사람들 많잖아. 사형장의 모습 있고. 이건 제클린 64년작. 케네디의 부인이었죠. 그러다가 케네디가 암살당하고 나서 미망인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누구더라? 오, 누구더라? 그 이탈리아의 해상왕이라고 불리는 사람한테 다시 재혼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대통령이 미망인이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냐 해서 막 난리 나고 막 그랬었죠. 어쨌든 상당히 유명했던 사람이고요. 자, 요거는 말론 브란도 실크스크린을 모작한 거고, 요거는 바나나. 그냥 바나나 하나 딱 그려놓고 앤디 호울 이름을 딱 붙였어요. 근데 상당히 저속한 표현이었지. 이 바나나가 뭐예요? 어떤 남자의 성기를 상징하는 모습으로 그려놨던 거죠. 이게 나중에 이게 다시 앨범 자켓으로 쓰이죠. 그래서 그락 하는 사람들의. 이건 황소. 67년작 마릴린 먼로. 엄청나게 많이 여러 가지 작품들로 만들어졌죠. 어떤 면에서 마릴린 먼로를 지금까지도 기억된 스타로 만든 거는 앤디 워홀이라고도 할수 있죠. 이 사람에 의해서 세계적인 스타가 돼버린 거죠. 이건 브릴로 박스. 캔버스 북강통. 참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많이 그렸죠. 이건 70년대 그려진 베토벤. 이거는 스팸. 이건 얼룩말이라는 작품이고요. 그 당시에는 또 이게 사이키델릭이라는 게또 유행을 했었거든, 한동안. 그래서 막, 그 있잖아요. 막 마약 먹고 막 정신이 막 혼미해져가지고 했을 때 이렇게 좀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특히 밀턴 글레이저의 작품들 보면은 그 디자이너잖아. 디자인 작품들, 포스터 같은 것들을 보면은 상당히 이런 식의 사이키델릭한 모습을 볼수 있는데 이 사람도 60년대 히피 생활하면서 마약 많이 하면서 이런 것들 느꼈던 걸 표현했던 거죠. 70년대 엘리자베스 여왕 시리즈도 있고요. 체 게바라를 통해서 만든 것도 있고. 이건 엘리자베스 테일러. 이거는 모택동을, 아니, 맞나? 마오 주석을 가지고 산 거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념적인 것들이 상당히 강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지만 서구에서는 모택동이 상당히 혁명적 영웅이지. 엄청난 영웅이에요. 왜? 그 거대한 중국을 갖다 뭐야. 한때는 한 스물 몇 명만 살아남는단 말이야. 장개석의 군대한테 쫓겨가지고 다 죽고. 그렇게 해서 쫓겨났던 사람이 스물 몇명 데리고 험한 오지에 숨어 들어가서 살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중국을 먹어버리잖아. 20, 30년 내에, 10년 내에.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으로 지금 인식을 하죠, 이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뭐 마오주의자 운동 같은 거 되게 많고 막 하잖아. 다 지난 얘기들이지. 이건 72년 포스터예요. 그 사람이 원래 광고 디자이너였잖아. 아니, 그냥 상업 디자이너였잖아. 그래서 이제 광고 쪽에도 손을 대게 되는데 어떻게 연줄이 닿아가지고 당시에 닉슨 대통령이 당선될 때그 대선 캠프에 들어가요. 그래서 홍보 디자인을 하게 된 거야. 당시에 만든 건데 그 사람이 이제 닉슨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 있었던 맥거겐이라는 사람의 편에서 이제 대통령 광고 선전을 했어요. 근데 사진을 보면은 이 사람이 맥거겐이 아니라 닉슨이에요.
닉슨 얼굴을 딱 해놓고서 광고 포스터를 만든 거야. 근데 밑에 보면은 보트 맥거겐이라고 돼 있죠. 무슨 얘기냐? 상대편에 대해서 흑색 선전을 한 거야. 볼 때 어때요? 상당히 좀 닉슨이 어떻게 보여요? 되게 좀 악당처럼 보이지? 얼굴도 막 되게 칙칙하게 색깔 해가지고 표현해가지고 어떤 악마 같은 느낌이랄까? 되게 나쁜 사람처럼 해놓고서 자 이렇게 나쁜 놈이니까 우리한테 투표해라 뭐 했는데 결국엔 실패했지. 닉슨이 성공하잖아. 이런 것도 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건 리오 카스텔리. 그다음에 이건 신사숙녀 여러분이라는 작품이고. 그다음에 닥스훈트. 그다음에 라커 증반 병과 정물. 아 이건 리턴시 된 것 같다. 이건 망치 하나. 그다음에 지미 카터. 그다음에 해골. 현대에 들어와서 해골, 뭐 전기 의자 그런 것도 상당히 많이 작품의 주제가 돼요. 어떤 삶과 죽음에 대한 그러니까 왠지 있어 보이잖아 예술가로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좀 무거운 주제를 다루는 그런 소재로서 많이 사용되죠. 이건 78년작 산화 페인팅. 그림을 그리고 산화시키는 건데 이것도 79년작 모나리자고요. 이건 그 사람 만들었던 인터뷰라는 잡지 표시고 이거는 구두. 이거는 마가레트 여왕. 그 다음에 마돈나. 그다음에 마이클 잭슨. 점점 우리 시대로 오는 것 같죠 이제 예술이. 이건 애플의 매킨토시를 위해서 만든 거고요. 요제프 보이스라는 또 다른 해프닝에 있어서 상당히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 작품이고요. 그 사람을 이제 초상화를 만든 작품이고 81년작 권총. 실크스크린 핀트를 아예 바꿈으로써 어때요? 마치 총이 발사되는 듯한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죠. 이거는 달러. 달러 사인 나이프. 82년작이고요. 이건 82년작 바스키아. 이때쯤에서 바스키아가 상당히 유명세를 얻게 되는데 이 사람 작품을 아까 제가 그렸던 산화 페인팅으로 만든 건데 이게 얼룩이 져 있잖아. 이게 얼룩이 진 게 이 바스키아라는 사람도 어릴 때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장기를 다쳐요. 그래서 이때쯤 되면 얼굴에 반점이 생기기 시작해. 장기가 안 좋으니까. 근데 그거를 표현한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산화시킨 게 뭐냐면은 동판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오줌을 뿌렸어. 자기 오줌을. 바스키아 얼굴에다가 지금 오줌을 뿌린 거 한마디로. 근데 바스키아는 또 좋아하지. 앤디 워홀이 나를 위해서 작품을 만들다니. 아까 전에 했던 말이 그대로 맞죠. 당신은 유명해져라. 그러면 똥을 싸도 박수를 쳐줄 것이다. 뭔가 본질이 전도된 현대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죠. 82년작 십자가. 요거는 여장한 자화상. 참 얘들 여러 가지 잘 많이 해. 디샹도 그러더니 셀라빈가 뭔가로 해서 활동했었잖아. 이 사람도 한때 좀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자화상으로 남겼던 거고. 자, 요거는 제인 폰다. 모나코의 캐롤라인 공주. 비너스의 탄생을 가지고도 했고 둘리 파튼. 산타클로스를 가지고도 했죠. 그 다음에 레닌 연적이 있어요. 레닌을 가지고도 이런 식의 실크스킨 작품들을 했었고 이건 80년작 변장한 자화상. 그래도 이때까지는 어떤 장난감 해골을 가지고 노는 어떤 면에서는 그냥 아이들의 장난스러운 느낌 정도였는데 데미안 허스트 같은 사람들은 아예 진짜 사람의 두개골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버리지 현대 와서는. 이건 앱솔루트 보드카. 그다음에 자유의 여신상. 그다음에 유명한 자화상이죠. 마치 무슨 헤어살롱에 걸어놔야 될것 같은 느낌의 그런 모습들이고
86년작 천국과 지옥은 같은 날 태어났다. 이건 어떤 팝아트적인 개념에서 나온 것보다는 개념 미술 중에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어구를 통해서 명구 어떤 명언들을 가지고서 작품을 만든 사람들인데 그런 걸 가지고서 비슷하게 따라한 거죠. 이거는 햄버거. 그다음에 문워크. 또 다른 레닌. 자, 카무클라주라는 작품이고요. 마치 그 군인들 옷에다 위장 도색하듯이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 자, 어떤 산업사회, 대중소비사회가 그러니까 제2차 세계전이 끝나고 나서 50년대, 60년대를 지나면서 점점 성장해가는, 발전해가는 사회 속에서 어떤 예술이 예술로서가 아니라 소비되어지는 예술로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일조한 가장 대중적이고 유명한 과연 예술가로 불러올 수 있을까 없을까는 뭐 받아들인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하지만 어쨌든 예술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 또 변화시킨 가장 유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앤디 워홀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키스 헤링이라든지 바스키아 그리고 그 밖에 다른 팝 아트 작가들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고요. 그 어떻게 좀 준비되세요? 레포트 같은 거? 잘 되고 있으려나? 잘 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럼 수고들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예.